제가 오늘은 하우스에 너무 늦게 올라왔네요. 10시가 넘었습니다. 짠! 우와. 자, 비닐이랑 보온덮개를 씌우지 않았어요. 씌우지 않고 이렇게 난로만. 우와, 근데 난로도 아직도 타고 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난로만 이렇게 켜놓고, 얘네들 그냥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내려갔는데, 하나도 안 얼었습니다. 웬일이야, 지금 10시인데 15.3도, 영상 15.3도.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TV입니다. 아, 제가 그저께는요, 요 라이트만, 여기 오징어 전등을 이렇게 해갖고, 제가 원래는 저 위에 높이 다르려고 하는데, 저 혼자서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난로를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오징어등 켜고, 그리고 여기 비닐 덮고, 보온덮개 덮고, 그리고 이제 나를 지새봤는데, 어저께 아침은 영하 14도였어요. 14도였는데, 모두 무사했답니다. 하나도 얼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 온도가 어저께 9시 반쯤에 영상 6도. 영상 6도, 6.8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제가 저 온도계를 여기 하우스, 아니 여기 비닐 덮고 보온덮개 덮은 그 안에다가 넣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밖에 온도랑 비닐 덮은 이 안에 온도랑 차이가 없어서, 아, 굳이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덮어야 하나 싶어서, 지금 또몸 상태도 별로니까. 그래갖고 어제는 난로만 켜고, 그리고 이렇게 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모두 무사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였나? 영하 10도였었나 봐요. 이제 난로 켜고 이 안에 그냥 이거 비닐 같은 거 덮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에티몬스톤이 요만 요렇게 조그맣던 게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노블레드 철화도 지금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크답니다. 얘는 이름 없이 온 아이인데 엘콘 철화 같아요. 엘콘 철화. 루밍이도 아주 조금만 했던 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 없이 와서 뿌리 내렸던 아이예요. 그리고 자, 홍상생술. 요거 홍상이랑 지금 햇볕 때문에 홍상이랑 이름 없이 왔어요.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도배지 HY.
원종 에보니 스파클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쪽에 피멍 레드 에보니던데 여기서 몸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마리아 블루드래곤. 자 여기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맨 처음에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얘네들이 실생의 뿐이도 아니고 실생의 뿐인 저쪽. 이 아이는 원종 물개인이에요. 원종 물개인 3두짜리 3두 금색. 그리고 플로리디티가 제가 키운 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아, 또 요거는 행복한 꽃 현아 다영님한테 부탁해서 왔던 아이예요. 근데 아주 조금 있던 애인데 이만큼 많이 컸답니다. 아 정말 조그만 아이가. 그 왜 사각포트 제일 조그만 포트 있잖아요. 그 포트로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저 용어를 조금 이제 데려오려고 해요. 이제 조금씩 그날은 제가 무리를 했어요. 한 박스를 가득 겹켜이 채우고 또 흙을 좀 많이 넣어갖고 그거를 들다가 이제 근육통이 와서 오늘은 무겁지 않게 살살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다 옮겨줘야 돼요. 아유 제가 지금 꼬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답니다. 자리 보존만 하고 있었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기 하우스는 지금 20도가 넘어요. 그래서 많이 덥답니다. 바깥 날씨도 완전히 봄날 같아요. 엄청나게 따뜻하고 막 더워요. 밖에서도 일하는데 이거 용어를 캐는데도 손도 하나도 안 시려워요. 오늘 지금 제가 최대한 조심조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수화는 춥지 않게 지나갔고요. 대안이가 좀 추울 것 같은데. 대안 추위는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을 캐갖고 데려오면서 부러뜨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우 이게 그냥 얼굴이 딱딱 하나짜리면 심기도 편한데 얼굴이 여러 개가 궁쟁으로 막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심기도 어려워요. 캐는데도 시간 걸리고 심는데도 시간 걸리고. 이런 애들 막 불어먹었어요. 다 부러집니다.
자연적심 아닌 자연적심이 돼버린. 자, 이렇게 한차 가져온 거 다 심었습니다. 아, 근데 힘드네요. 아주 천천히 하는데도 이렇게. 자,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얼굴 큰 애들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아이들은 펄이에요. 햇볕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근데 하우스 안에서 햇볕 잘 받은 애들은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제주용월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